response. Are you still up? Still thinking of us? Can we make up? It's so hard to forget all the bad things that went on between us. Those times were better. You know we were better. Only one who knew you better. So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알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월이 굉장히 많은 차량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 장기스들이 굉장히 많은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우선은 이 장기스가 왜 생기냐? 뭐 세차할 때 생길 수도 있고, 주행하다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자동 세차를 하면서 생길 수도 있고, 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올바른 방법으로 세차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이 수월이란 게 자꾸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생기기 마련이지. 그럼. 그래서 이 수월 마크가 정말 많이, 이런 차량처럼 많이 생기면은 차가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맞아. 광택제를 발라놔도 이뻐 보이지도 않고 뭔가 좀 더 화사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탁한 색을 보여주고 차가 굉장히 노후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수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파운드 있죠? 컴파운드를 뿌려놓은 다음에 폴리싱 기계로 광택을 내서 연마를 시켜서 이 장기스가 난, 잔수월이 난 부분을 깎아주면은 이 수월들이 다시 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사실. 그렇지. 엄청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수월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감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나마 가려주는. 그렇지. 일단 수월을 한번 보여드려야지 좀 알 거 될 것 같아요. 완전한 멘도장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용할 제품은 라바코스메티카의 베네레라는 글레이즈예요. 베네레. 자, 글레이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글레이즈라는 뭐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수월들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광택을 좀 더 증진시켜주는 이 수월 사이로 이 약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모공이 막 우리처럼 피부가 좀 안 좋으면 이 모공을 가려줄 그 여성분들이 파운데이션이라 그러나요? 파운데이션 밑에 먼저 좀 깔아놓고 그 다음 화장품을 입히고 나서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우선은 작업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게 한 500원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좀 펴발라. 막 펴발라 막. 이게 펴발라 된 거예요? 여기만 잔뜩 묻었는데 지금?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처음에 찍는 곳은 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길게 그냥 쭉 아니면은 원을 그려주셔도 되고 그냥 최대한 약품이 골고루 잘 묻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이 도장님이 안 묻는 곳이 없게끔만 잘 펴발라주시면 돼요. 아하. 본넷을 전부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넷 이 반만 작업을 해가지고 이 글레이즈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뭐 우리 어차피 힘들거나 번거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촬영 끝나고 다 해야 돼. 차주하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만 작업을 해볼게요. 네. 정확한 반 지켜주세요. 딱 저 엠블 딱 반. 칼 예. 같은 반. 예, 예. 선생님, 정확하게 반인가요? 예. 아, 말을 걸어요. 아, 죄송합니다. 흐트러졌네. 아이. 아, 자, 이렇게 발라놔주고 이 제품의 특성은 약간 기름기를 떼요. 근데 한 30초에서 한 1분?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돼, 이 제품은. 거의 뭐 바르자마자 고체약수랑 크게 다르지 않고 굳었을 때 뭐 잘못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좀 굳었다 싶을 때는 이런 버핑 타월을 이용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굳었을 때 도장면에 뭐 큰 무리가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가격은 36,000원 정도예요. 36,000원.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글레이드는 한 2에서 한 5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글레이드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왜 선택했는지는 또 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고등학교 보자고. 해봅시다. 보자 보자. 그리고 작업은 한 반씩 전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쭉쭉 걷어내 봅시다. 걷어내는 것도 되게 쉬워, 그냥. 봐, 이렇게 웃으면서 힘 안 들이고 그냥 하잖아. 그래, 이거 팔 두꺼워진 것 같은데? 내 팔은 원래 두꺼웠고, 이 양반아. 이상한 소리 나오고 있어. 이상하네. 작업 전부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끝나자마자, 뭐, 영상이 좀 잘 나오나요, 감독님? 색감이 굉장히 일단 진하게 바뀌어요. 반반 딱 차이가 날 거예요. 이 제품의 특성은 일단 색감을 굉장히 잘 확 짙게 띄어 올려주고 수월까지 싹 가려줍니다. 근데 이 글레이즈만으로는 정말 이 상처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얕은 상처가 있고 깊은 상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깊은 상처는 사실 그것까지 잡아내진 못해요. 그렇지.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저 홀로그램 틱한 막 원형으로 소리 막 나 있는 것 정도는 잘 가려줍니다.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도 아마 효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이 진짜 좋은 이유는 일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글레이즈와는 좀 다르게 그 글레이즈는 약간 기계를 사용해야 좀 더 와, 효과 좋구나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용해야지. 일반인이 사용을 해도 그냥 맨손으로 작업을 해도 이 정도 효과라는 거. 그래서 정말 화학작용을 잘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원리 때문에 그랬냐면 일반 글레이즈들은 광택기를 댔을 때 마찰력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 더 잘 스며듭니다. 그렇지. 그런데 뭐 얘는 그냥 화학작용만으로도 그냥 쭉쭉쭉쭉 잘 먹어버리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 셀프로 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100% 지우진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80%는 없앴습니다. 아, 진짜 좀. 그리고 스윗감도 발생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글레이즈를 왜 하면 좋냐? 단순히 수월만 가리거나 그 다음 이 색감을 짙게 만들어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글레이즈의 두 번째 효과가 이 글레이즈 작업을 해놓고 이 위에 코팅제를 얹어놨을 때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렇지. 일반 코팅제의 지속력이 만약에 한 2개월짜리다 근데 글레이즈 작업까지 돼있다 하면 최소 1개월은 늘어날 거예요. 이미 글레이즈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실런트 코팅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월을 가려준 것도 있지만 코팅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위에 코팅제를 레이어링 해줄게요. 우리가 진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코팅제를 사용해 볼게요. 오케이. 반반 나눠서 해봅시다. 일단은 양쪽 다 한 다섯 번씩 뿌려보자. 다섯 번씩. 다섯 번. 자, 작업을 해볼게요. 자, 셋, 넷, 다섯. 엄청 많이. 솔직하게 다섯 번이나 뿌리냐. 아니, 바로 다섯 번 뿌리자며. 자, 왜 이렇게 많이 뿌리냐면은 글레이즈를 발라놓은 곳에는 코팅제의 작업 성능도 달라집니다. 일반 실런트류보다는 사실 고체 왁스 작업할 때 고체 왁스나 아니면 액체 왁스류들 그러니까 에멀전 타입들을 작업할 때 슬릭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작업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왁스를 다 발라놓긴 했는데 이쪽은 지금 수월을 제거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왁스를 발랐는데도 이 스월들이 계속 보이고 아 뭔가 이 화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 저희가 사용한 제품은 블렛입니다. 블렛은 뭐 바르자마자 광도가 그래도 바로 확 올라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봤을 때 느낌 차이는 아직도 아마 카메라로 날 거예요. 그래도 코팅제를 발라놓으면은 이 광도가 화사해서 살짝 멀리서 보면은 이 소리 잘 안 보이는데 실제 이 운행을 하는 본인들의 차주분들이랄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는 새알람이 좋은 코팅제 추천해서 발라 좋긴 좋은데 아 그래도 수월이 좀 보이긴 하네 라고 느끼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확실히 코팅제를 입혀놔도 차이는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파여있던 부분을 글레이즈로 메꿔주고 메꿨기 때문에 평평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 위에 코팅제나 혹은 비딩들이 올라가면은 더 이쁘게
더 매끄럽게 슈팅도 잘 이루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일단은 보기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그 검정색으로 짙게 올라왔는데 약간 색감을 짙게 올려주면서 얘는 약간 아크릴틱, 좀 더 화사하고 거울 같은 효과를 좀 잘 내줘서 지금도 거울로 차가 이제 변했어요. 이쪽은 뭐 쏠 때문에 잘 안 이뻐 그냥. 한번 물을 뿌려볼게요. 아마 블랙 코팅제가 워낙 뭐 발수력이나 비딩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슈팅 차이를 한번 볼게요. 블랙이 좋아서 비딩 각이나 이건 잘 못 느끼겠네요. 차이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더클래스 블랙이 뭐 워낙 좋다 보니까 자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지속력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 납니다. 분명히 납니다. 그렇지. 우선은 드라이를 좀 다시 할까? 그래요. 자 방금 일단 뭐 물을 뿌려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큰 차이는 그 슈팅이나 비딩은 이건 일반인이 봤을 때 절대 구분 못할 정도고 우리가 봐도 솔직히 좀 그렇고 그러면은 글레이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단지 수월만 감추기 위해서 뭐 36,000원에 이 값어치를 좀 하기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글레이즈의 효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글레이즈를 발라놓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셀프 유리막 코팅제 아니면 일반 실런트류 일반 뭐랄까 좀 지속력이 한 5개월, 6개월, 3개월, 4개월 간다라고 하는 SiO2가 들어간 뭐 그런 제품들 그런 코팅제들을 미리 발라놔주고 그 다음에 뭐 QD를 발라도 좋고 아니면 카나우바 왁스까지 발라주면은 굉장히 지속력이 오래 갑니다. 아, 좀 짱짱해지는 거지.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뭐 마프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베네레로 1차 작업을 코팅제를 해주고 마프라에서 추가하는 매직3 코팅법 있잖아요. 매직3 코팅제를 올려주면은 9개월 이상이라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코팅 지속기간이 뭐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에서 9개월로 확 늘어나는 숫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지속기간이 확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글레이즈 작업은 언제 하면 좋냐? 어떨 때 하면 좋냐? 코팅제를 새로 싹 벗겼을 때나 혹은 그냥 자꾸 수월이 좀 보이는데 라고 했을 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레이즈는 즉 발라놓으면 지속력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팅을 하기에도 그렇고 코팅을 관리해주기에도 엄청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었지만 이게 수월을 가려주긴 하지만 깊은 수월은 못 가려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흰 차나 뭐 특히 회색 차 이런 거는 솔직히 베네레를 발라봤자 본인만 아는 수준밖에 안 나와요. 흰 차는 뭐 수월도 잘 안 보이고 회색 차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아까 내 차가 어둡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뭐 검정색이다. 그렇지. 뭐 좀 어두운 계열이다 하면은 효과를 확실히 보실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 수월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좀 암 낫는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 확실한 거는 비포 애프터가 아주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뭐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다양한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앞으로 저희 새 알람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새 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